끝났나? 끝났네. The core temperature is now stabilized. 야, 제가 많이 주는 거야. 이게 시스템상 그 플레이어가 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피를 많이 주는 거 같아. 이걸 열기 위해서 주는 대로 안 왔구나. 아, 저기를 말하는 건가? 니네가 말했던 저기는? 그런 거, 암호다. 왜 싸우고 난 뒤에 이런 암호가 보이는 것일까? 싸울 때 막 암호가 있었으면 저거 다 먹고 갔을 텐데. 그래, 나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시청자를 믿어야 된다. 시청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고. 아, 여기군. 문 앞에 이런 문이 보이면 이제 챕터가 거의 끝났다는 그런 거라서. 자, 업그레이드 이제 뉴 경험자인 빅헤드. 너 빅헤드 너 아, 갔구나. 이 새끼는 하여튼 존나 조루야. 저거 방송 오래 보지를 못해. 아, 거기 있어? 너 엔딩 봤냐 이거? 오토리제이션 올리비아 피어스 알파 4 0 2. 아, 엔딩 벌써 봤어? 이 아줌마 진짜 어좁이네. 뭔가 비율이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 정도로 빨리. 아, 넌 아, 쟤는 길을 잘 찾으니까. 길을 잘 찾으면 그럴 수 있지.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 취향 게임은 아닙니다. 이 게임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을 만한 게임이야. 이건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진리야.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자, 컴플리트 떴습니다. 이 할매가 간 길로 가면 되겠지? The system won't allow anyone but Olivia to override it now. We will have to shut down the Argent Tower. 아, 이걸 해석해 달라고. 이 로봇이 얘기하길 계속 다 죽여 버리래. 네, 다 죽이면 된다네. 무조건 다음 스테이지로 빨리 가고 저 할매 빨리 따라가고 열심히 달려서 이제 다 죽이고, 막 죽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끝대빵도 나오고, 막 저거 만들었던 애도 나오고, 막 해니까 막 걔네도 뭐가 이제 다 따버리고, 막 침 뱉고, 막 관절 꺾고, 막 발로 뚜껑 패고, 막 멍석마리 하고, 막 이불마리 하고, 막. 올리비아 is using the tower to drill a doorway into their world. 자, 업그레이드 할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업그레이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왔을 때 아마 이제 지금부터 주는 무기들은 더 세겠지. 더 세니까 그 센 무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얘네 지금 자꾸 줬던 무기만 다시 주고 있네. Untethered cross-dimensional activity is a frequent occurrence outside of the base, so it is recommended that when journeying onto the Martian surface. 공식 황그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크게는 이제 길 찾기, 그 다음에 뭐 웨이브가 시작될 때 이제 열심히 쏘고 뛰고 항상 뛰어다녀야 돼. 보니까 이거는 한 군데 가만히 있어서는 다구리 당해서 금방 죽고 피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기름이다. 피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근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옵니다. 근접 공격을 했을 때는 이제 피를 조금 더 주니까 알았다, 핸드폰 요금 내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갈고 빚쟁이야? 좀 한 달 좀 안 내면 어때? 저거 끊는다고 지랄이네. 사람들 없이 사는 거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0 맥스라 저거 좀 아깝긴 하다. 저 업그레이드에서 60, 70, 저50 넘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점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을 듯.
스타트 챌린지 안 합니다. 이거 도전 모드 같은데 이런 거는 스토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 시간 할게. 누가 왜곡했더니 얼마나 진행했냐? 초반인 것 같아 아직. 아직은 초반인 듯. 어 징그러워. 이거 뭐야 이게? 의식을 향했나? 새로운 총이구나. 로켓 런처. 드디어 로켓 런처를 퀘이크에서 정말 많이 썼었는데 퀘이크 2 때 멀티 할 때 진짜 로켓 점프 뭐 엄청 하면서 막 재밌었지 그때는. 시작이야 이 새끼들아. 붙어. 절대 쉬면 안 돼. 항상 뛰어댕겨야 돼. 아 이거 뭐 걸렸어. 다 찢어버리겠다. 와 너 또 왔어. 하지만 난 체인소우가 있지. 꼭 싸우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싸우면서 발견해야 되는데 암호를 꼭 싸움 끝난 다음에 발견한다니까? 왜 목표가 아 나오는구나. 와 목표가 세 개나 되는데 이게 지금 방향만 대충 알려줄 뿐. 여기 내가 왔던 데 아니야? 그지? 여기를 이렇게 타넘어야 되나? 타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묘하게 돼가지고. 어? 로봇 나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아 저 새끼 맞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봐. 이건 뭐지? 탄 보급품. 아까 그거 하시면 패시브를 준다고? 무슨 아까 그게 뭔 그거지? 이게 날아가는 게 있어서 정확히 조준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기 이동하는 쪽으로 조준해야 돼. 이거는 보니까 이 총이 이제 그냥 탄속이 약해서 자 와라. 나 이제 초반에 발견했다. 아, 쏘기 진짜 힘드네. 예. 옳지. 아, 이거 없이, 아. 어, 뭐야, 뭐야. 킬을 다오. 저기 뭐가, 저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열리는 문이겠지? 퀘이크3보다 퀘이크2? 퀘이크2에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끝내주고 제가 퀘이커2에서 나왔던 그런 음악들은 정말 다 좋아. 헤비메탈인데 하드코어하게 되게 나오는 거거든요. 퀘이커2는 지금 해보면 지금도 보면 음악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페이커2 그거 97년도에 아마 내가 회사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 아는 형이 그때 디아블로1에 막 심취해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이제 아는 행님이 그 해외에 있어가지고 그 구해다 줬지. 어? 여기 위로 못 가네? 그럼 여기 길이 어디야? 문이 두 개다. 이거는 아까 왔던 길이고, 어 여기 하나, 일단 하나. We're only temporarily disabling the tower. You need to remove each lens individually. Carefully release the hinges. 진짜 무식하지 않냐 얘? Energy contamination detected. Destroying the production of Argent energy isn't necessary. 아 이거 처음 써보네. 와, 꼭 이거 여기 왔을 때는 맨날 불필요 가지고. 자 이제 다 때려부셨습니다. 이제 엘베 위쪽이 열렸나? 예, 그딴 거 아니지. 저 언제 열리는지 모르지. 자 두 가지인데 89.7m가 있고 200m가 넘게 있는데 이거 왜 안 먹어줘? 200m가 넘는 쪽으로 가야겠지. 지금 업그레이드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빅헤드 제가 다 모으라고 했거든. 아마 제가 모으라는 이유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총이 나오는데 그 총에 몰빵하라는 얘기 같아.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게임하기 쉬워진다거나. 아~ 싸우다 보면 뒤에 맵 숙지가 안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 안 그러면 얘는 근접 공격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 아프거든. 아니구나. 아, 뭐 발자국 소리 나는 줄 알았다. 이 파란색 불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네. 지금 알았다. 야. 파란색 불이 무조건 있으면 여기는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파란색 불을 해놓은 거야. 길치들을 위해서. 저기 있구나. 자, 작업 들어간다. 가자. 자, 이거 뽑으면 이제 웨이브 시작되겠지? 어, 난 그거 지금 알았는데. 가자! 얘는 나의 상대가 안 돼. 또 왔어 이 새끼. 또 왔어. 피를 다오. 버블 샤워. 괜찮은데? 샷건 LT 보여달라. 아까 보여줬었잖아. 근데 샷건 이거 LT 쓸 시간이 없어. 진짜 LT를 모으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냥 갖다 쳐발라야 된다. 나중에 좀 강력한 적이 나왔을 때. 지금 로켓 런처도 안 쓰잖아. 이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30m, 24m. 이거 하나 더. The hell energy is unusable without the filters. Warning.
What you are destroying is more valuable than you can possibly imagine. It is a perfect and unlimited energy resource. (목소리) 자, 다시 시작된 길찾기다. 어?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있고 잠깐 여기 올라가는 게 이게 왜 있겠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 탄. 아 이제 좀 탄 좀 줘라. 진짜 탄이 너무 부족하다. 총이 가짓수가 얼마 안 되니까 탄이라도 좀 많아야 되는데. 어? 이거네? 잠깐 이거 먼저 뽑고 비켜라. 야 도돔파는 임마. 집에 가서 날리고 임마. 어 없다. 아 이게 없네. 와 제 가까이서 쏘는 샷건 진짜 세네. 어 얘는 어떻게 죽이지? 가까이서 돌려면 그것도 힘들고 이게 한순간에 끝나니까 무조건 근접 공격을 해서 피를 어쨌든 계속 신경을 써야 돼. 충분히. 자, 이제 라켓 론처를 쓸 때가 됐다. 일단 쟤를 먼저 딱 죽이고 라켓 론처를. 아니야. 얘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야, 비켜, 새끼들아. 아, 안 돼. 얘는 안 돼. 자, 피를 채워가면서. 너무 좁아가지고. 와. 이건가? 라켓 런처가? 어, 지금 이렇게 안 죽어. 죽겠다. 날아가는 공속이 있어가지고 이거 별로 그다지 좋진 않네. 아! 다 죽었지? 자, 여기도 끝났고. 그럼 다음 길이 이쪽? 왔던 길이구나. 야, 니네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알아? 난 봐도 모르겠는데. 이상하네. 우리가 잘하는 게 내가 못하는 거라고? 야, 이 정도면 잘 찾는 거지. 기름이다. 지금 한 통당 한 칸인 것 같아. 잠깐, 여기 근처 잤니?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저 밖으로 나가서 쭉 돌아가는 것 같네. 별로 없어서 이걸로 업그레이드. 어, 베데스타가 이제 퍼블리싱을 한 거지 아이디 소프트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디 소프트도 거의 뭐 해체 직전까지 갔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난 그 좀 비관적이야. 이걸로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잠깐. 아, 근데 점프 잘못해서 여기로 왔다. 근데 여기는 뭐지? 보급품. 와, 길을 방향만 알려주니까. 어어! 어, 죽은 게 아니야? 여기 위쪽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올라가려면 진짜. 저건 뭐야? 오? 여긴가? 여기네? 아니, 그럼 나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네. 내가 못 찾는 것일 뿐, 내가 뭐 너무 둘러가고 막 생각이 많아. 어? 왜 안 돼? 이건 지금 꽉 찼단 얘긴가? 자, 좀 다시 가서 그걸 뭐 어떤 걸 구해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뮤신지? 이상한 언니가 왔다? 와, 이 뭐야, 뭐야. 다크소린이 저걸, 저런 걸 왜 쏘지? 누구야? 어, 안 됩니다! 자, 위기, 홍방님 위기에요! 홍방님 위기에요! 저 아줌마 너무 세다. 이게 무엇인지 몰라도. 와, 이거는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서 절대 맞출 수가 없어. 피가 없어서. 또, 빨리. 와, 저 아줌마. 와, 힘들었다. 아, 저기 한 놈 더 있네. 와, 저기 있구나, 저기. 여기서 저기로 와서 저걸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어,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건 바로는 못 건너가겠네. 여기서 점프로 건너갈 수 없나? 아, 점프로 못 건너가, 이거는. 2층으로 가는 길 찾아야 돼. 2층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저 위층으로 갈 수 있을까? 어, 여기 뚫렸네. 아, 이제 뚫렸구나. 저건 없애야 되니까. 이건 챌린지지? 챌린지가 있다는 건 이제 도전과제로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더 만든 것 같아. 저거에서 보상을 뭐 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챌린지가 있으니까. 또 채팅방에서 또 싸운다. 어그로 끌려가지고. 여기서 슬탄 하나 던지고 시작하자. 자, 이거 뽑고 애들 어리버리 까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 뽑아라 하면서 애네들 데미지 입을 거야. 그렇지.
아, 안 돼,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저에게, 아, 아. 와, 저기 스탬프 공격 저거 세네.